뜨거운 승부를 펼쳐온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드디어 5주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북미의 갱스터즈와 일본의 팀 GL이 3, 4위전을 펼치게 될 텐데요. 그리고 한국의 무적함대와 해계 파이널 매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이널 매치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3, 4위전 보고 오실 텐데요. 북미의 갱스터즈와 일본의 팀 GL.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3, 4위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이피알 시즌 3. 자, 오늘은 3, 4위전과 함께 대마의 결승전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게임 전문가 박태민 씨 그리고 박영호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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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오늘 3, 4위전과 결승입니다. 아, 진짜 우주 금방 갔어요. 아, 진짜 금방 갔고 뭔가 새로운 팀들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또 새로운 결승전이 성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한국의 대결. 네. 이 자체도 이번 시즌3는 정말 좀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보통 이제 뭐 다른 AOS 게임 같은 경우에 뭐 한국 대 한국 그 결승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건데 솔직히 베인글로리에서는 야, 한국이 좀 미련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은 다르네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다른 지역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정말 VIPL 시즌3 들어서 한국 팀 간의 이제 결승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VIPL 같은 경우에는 그 전승 우승한 팀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뭐 알던트라든지 갱스터즈가 이제 1패씩 하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과연 핵팀이 전승 우승을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자 오늘 현장에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자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9회가 있어 당연히 드리고요. 스킨과 영웅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퍼블 이벤트 그리고 최고급 헤드셋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결승전 끝나고 시상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쟁률이 좀 세요. 네. 네, 경쟁률이 좀 세긴 한데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좋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네. 네. 뭐 일단은 즐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마음 비우고 계시면 또 합니까? 최고급 헤드셋 들고 가실 수 있을지. 자, 오늘 4천만원 주인공이 주는 2,500만원 빵이네요, 오늘. 이 3, 4위전도 크고요. 결승전도 상금 차이가 커서 오늘은 진짜 좀 치열한 그런 승부가 네.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쵸, 승부가 우승, 준우승 한 2,000만원, 2,500만원 차이 나야 되고 3등과 4등과 3배는 차이 나야 되죠. 그렇죠. 할만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 경기 이만은 마진하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갱스터즈와 팀지엘 그리고 핵과 우리 무적함대의 대결인데요. 우리 핵과 우리 무적함대 대결인데 팀지엘이 오늘 어떤 모습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매 경기 때마다 정말 아스트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팀 TGL이고요. 갱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승을 결승전을 못 간 그런 아쉬움을 과연 오늘 유종의 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뭐 준우승 자리까지도 못 가는 갱스터즈 뭐 이런 날도 있어요. 다음 시즌 포 때도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경기 하나 더 듣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마치기 바랍니다. 북미의 갱스터즈입니다. 자, 갱스터즈 이번 시즌 두 명의 팀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렉드와 휴지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갱스터즈 본연의 색깔을 잘 이어갔어요. 그래서 뭐 결승까지도 무난하게 가서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정말 뭐랄까요 그냥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3, 4위전에 내려온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은 이변이 굉장히 많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3, 4위전 꼭 3위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4강전에서 갱스터즈가 이제 0-2로 이제 패배했던 게 1.17 버전에 대한 적응 실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과연 그 며칠 동안 과연 적응을 제대로 해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1번에서 왔습니다. 팀 GL입니다. 네, TGL 시즌 초반에 아주 많은 기대를 받았었죠. 근데 첫 번째 경기에서는 사실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거품이다. 일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딥인데 그 디바인 브라더스를 잡고 올라온 팀이 이 TGL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점들을 차차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네. 무적함대와의 경기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자체에서 좀 단점이 드러난 게 뭔가 영웅폭이 좁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해왔어야 됩니다. 네, 좁은 영웅폭인데 그나마 상대편이 잘하는 거 뺏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쪽에도 완성도가 안 나옵니다. 네, 4강전에서 이제 뺏어오는 픽으로 이제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연의 색깔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항상 이제 그 TJL이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은 그 후반으로 가서 마지막 한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기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본인들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영웅을 선택해줘야 되겠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일본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본전 네. 와서 아이고 4강 안에 든 것만 하더라도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뱀픽 넘어가도록 하죠. 아, 일단은 뭐 양 팀 모두 어느 정도의 좀 변수를 두는 이런 픽을 가지고 와야 돼요. 특히나 이게 이제 세미파이널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나왔던 게 무적함 대 크롤과 아다지오 그리고 핵팀의 뭐 페탈 이런 뱀픽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쉬운 승리를 거뒀던 거고 그런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이런 뱀픽을 준비를 해오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4강 이상부터는 그런 식으로는 못 이겨요. 네, 여기서 아다지오를 밴하지 않으면은 아다지오가 바로 또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다지오는 거의 뭐 필픽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갱스타즈 입장에서는 버프 훈이 이제 버프 조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포트리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돌진 조합은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포트리스 대신에 아단이 들어가도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다지오를 줬다는 것 자체가 TGL이 무엇을 준비해왔을지 상당히 기대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쵸, 저건 열어준 거예요. 보통은 자르거나 하는데 네, 룩빛을 가져가고 스카이가 일단은 뭐 없기 때문에 뭐 캐스트러를 간다라고는 또 생각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일단은 먼저 가지고 오네요. 네. 돌진 조합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고는 있네요, TGL이. 그러니까 아예 저거를 뭐 나중에 가져가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행여라도 아다지오가 레인으로 가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이제 좀 뭐 일말의 변수까지는 좀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다지오 먼저 가져갔습니다. 아다지오 핀 노골적으로 이제 그 수비 조합을 이제 갱스타즈가 생각을 뭐 할 수 있죠 지금은. 네, 워낙 이제 수비에 최적화돼 있는 이제 아다지오 거기다가 핀 복스까지. 네. 일단은 뭐 이라키조로의 복스는 이미 뭐 예 VIP 시즌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었고요. 그쵸, 검증된 뭐 픽이죠. 네. 무서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서서 이게 TGL 입장에서 상대 조합이 붙었을 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스카프를 가져가는 판단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붙는 형태의 지금 이제 그림이 아닌 멀리서 포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4위전 첫 번째 세트의 뱀픽이 모두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스카프가 포킹을 어느 정도 해줘야 어느 정도 그 대결 구도를 만든 상태에서 상대방의 그 진영 자체를 좀 붕괴시킬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이니시를 걸었을 때 이제 아단이라든지 흑킷이 들어가는 돌격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네. 자, 경기 준비 됐네요. 가겠습니다. 3, 4위전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팀GL과 갱스타즈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갱스터스가 블루오 그리고 팀 GL이 레드로 플레이합니다. 확실히 아다지오를 보유하고 있는 갱스타즈 쪽이 아무래도 경기를 풀어나간 데 있어서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TGL이 그런 변수를 좀 만들려면은 흑깃을 필두로 어쨌든 정글 쪽에서 게임을 좀 터트리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초반에 일단은 뭔가를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원거리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뭔가 좀 그 기대치를 많이 둬야 되거든요. 네. 자, 스카프가 빠르게 이제 지워 나서 네 뭔가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갱스타즈가 어쨌든 작은 쌍둥이까지 먹고 빠졌기 때문에 네 정글 쪽에서는 네, 아무런 교전이 없었고요. 뭐 남의 땅에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 없었습니다. 싸우기 싫다는 거죠 지금은. 대신에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되면은 어쨌든 TGL 쪽에서 상점을 한 번씩 이제 거쳤기 때문에 네, 레인 쪽에서도 어쨌든 스카프가 신발까지 구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갱킹에 좀 면역력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패션 물약을 둘 다 거의 뭐 일단은 세네 개씩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다 선수가 사실 좀 잘하는 플레이인데 보통 초반에는 두 개 이상을 좀 사기가 어렵거든요. 뭔가 이제 코어템을 하나를 이제 그 하이템을 하나를 구매를 한다면 근데 레인에서 최대한 살면서 거기에서 골드 수급을 꾸준히 하겠다. 이게 사실 컨트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의 효율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소위 물약 빨게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코어템이 네. 빠르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생각이 좀 비슷비슷해요, 지금. 근데 기본적인 레이너드 간의 상성에서는 사실 스카퍼 더 좋죠. 33! 이게 슬로우가 더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다지오와 핀이 동시에 슬로우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제 만약 느린 영웅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신발이 없는 상태라면은 도망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 시작하자마자 한 400원표 교전도 없었는데 500원 앞서나는 갱스타즈. 네, 확실히 그 레인 쪽에서 네 어쨌든 복스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라키조로 선수가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CS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네, 스카프가 자리를 한번 비운 것도 있고 네 집중력이 상당히 좋네요, 이라키조로 네. 선수가.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차이가 날만한 상성은 아니거든요. 예, 아무래도 실버 선수가 좀 푸시를 빨리 하고 이제 정글 쪽에 지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놓친 게 있는 것 같네요. 자, 뺏지 네. 못했습니다. 지원을 갔으면 지원 간 만큼 뭔가 또 이득을 받은 거, 단순 CS가 아니라 다른 거에서 이득을 받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좀 봐야겠습니다. 자, 세 명. 아, 확실히 이게 핀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어이구. 정글 쪽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고비를 아다지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비가 이제 넘어갔고 확실히 갱스타즈가 경기를 좀 많이 리드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같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인 쪽에서 레너들끼리 서로 성장에 집중을 한 형태인데 이게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복스는 물약 하나밖에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정글 쪽을 밀어주겠다. 갱스타즈, 후지. 네.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번 시즌. 네, 일본에서 오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일본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수영 기르신 분이 많지 않아서. 네. 한국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또 상점으로 왔고 빠르게 좀 복구를 해야 돼요. 이거 실버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 왔었는데 지금 또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스카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조합 상성이거든요, 서로 간에. 그렇죠. 성장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상점을 스카프가 먼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인 쪽에 압박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라키조로 선수가 뭐 어쨌든 첫 번째 상점 들렀다 오면서 어쨌든 아이템 구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몸놀림이 좀 날렵니다, 이라키조로. 네. 조합 시너지적인 측면 봐도 뭔가 그 TGL은 연계기로 들어가기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상대방이 뭐 반사의 왕갑을 또 뽑아버리면 그냥 핀 자체는 투기장에 아예 영향이 없고 왕갑 쓰고 그냥 뒤로 빠져버리면 투기장 쓰고 뭐 용의 숙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 팀 다 지금 레인 쪽에 계속 그 선수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레이너 간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 네, TGL 입장에서는 뭔가 변수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묻혔는데 이거 뭐 한번 많이 쳐다만 봐야 됩니까? 네, 이렇게 서로 이제 교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흑기시 좀 카운터 정글을 좀 가서 좀 재미를 보든지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죠, TGL이. 방금 흑기시 거인의 경갑을 썼거든요? 맨땅에다 썼어요. 금강에다 썼거든요. 네. 금강의 공격 속도를, 뭐 채굴 속도를 늦추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신발 누르면서 같이 눌러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거인의 경갑을 굉장히 빠르게 뽑았다라는 거. 이 자체가 이제 흑기시 복스에게 붙어서 복스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혹은 뭐 아다지오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게 전제가 되려면 그 딜러가 뒤로 빠졌을 때 스카프가 딜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 그러니까 코어템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네. 거. 자, 소킹 좋아요. 잘 체력 깎고 있습니다, 갱스타즈. 그렇죠. 불똥 자체가 이제 복스 상대로 이제 명중률을 높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역시 딜 교환에서 이라키조로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골드마인 근처. 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싸먹겠다는 거죠. 네. 그걸 알고 TJD 다시 또 한 바퀴를 돌고 있고요. 오, 오히려 복수가. 네, 복수가. 네. 네, 세게 물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스카프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서로 강강수월래 하고 있네요. 네. 돌고 도네요. 자, 재생의 문수까지 뽑았습니다. 핀. 렉드. 이거 시야가 이거, 없어요. 이거 돈 좀 줄 것 같은데 네. 이거? 스카프 체력이 없어서 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시야도 없었고요. 이거 어디까지? 3개 다행입니다. 위험했습니다. 네. 솔킬 나올 뻔했어요. 부시 쪽으로 잘 들어가서 방정이지 저게 아니었으면 그냥 강제로 들어가 잡을 수도 있었어요. 네. 핀인데 6렙 찍히면 저런 것도 안 돼요. 그냥 땡겨져요. 네. 강제로! 핀이 이제 땡겨오고 이게 또 아다지오와 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어쨌든 TJL 입장에서는 스카프가 저렇게 성장이 제동이 걸리면은 호킹 자체도 힘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갱스타즈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한타 구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남의 거 잘 빼다 먹습니다, 갱스타즈. 자, 그리고 비탄에도 비싼 거를 뽑았고요. 복스. 자, 뽑았으면 땡겨. 제대로 뽑았어요. 와, 스카프 전사. 와, 뽑자마자 바로 이게 바로 타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사의 왕갑을 조금 빨리 일찍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이템 선택에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템 하나 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뭐 형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3대 조합의 특성상 사실 있어야 됐고 없었으면은 몸을 사렸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흑기시 이제 복스를 부는데 의미가 없어요. 뒤로 그냥 빠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시 또 뒤로 빠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조합 시너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갱스타즈 응원하시는 네. 네, 방금 전에도 푸지 선수가 먼저 이제 들어가서 슬로우를 걸어주다 보니까 이제 강제 협약이 제대로 먹히는 거죠. 그렇죠. 예. 확률이 더 올라갔던 거고요. 예. 푸지 선수가 참 이번 시즌에 해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확실히 이라키조로 선수가 레인에서 어쨌든 상대 레이너 간의 그 대결에서도 우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와중에 또 푸지 선수가 또 정글 쪽에서도 또 원활하게 또 플레이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정글 쪽과 레인 쪽에서 동시에 네, 경기를 좀 터트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럼요. 팀 잘 짰어요. 자, 뉴페이스 둘이 합류했는데 예전의 면모 거의 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레인 관리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니언이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잡으면서 레인을 좀 뒤로 살짝 밀어주고 땡기야! 예! 한 번에 땡기고 두 번째 도발! 잘 빠졌어요 지금. 예, 3개 다행입니다. 근데 저게 살아있어도 이제 또 집을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1차 네, 타워가 예. 바로 밀릴 것 같고요. 그 미니언 웨이브가 좋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면은 1차 타워가 아니면은 뭐 미니언 강산이라든지 네, 그렇죠. 카운터 정글 먹어도 뭐 되고요. 네. 이러면 돈을 3천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다시 또 금강. 이것도 어차피 줘야 돼요. 지뢰 제거해서 만족을 해야 되고 갱스타즈가 맵을 정말 잘 활용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딱 필요한 만큼 맵 장악을 해주고 있어요. 뭐 무리해서 상대방 쪽에서 뭐 지뢰 설치하고 그러질 않고요. 혹시라도 TGL이 여기서 변수를 만들려면은 카운터 정글을 와야 되는데 그 카운터 정글만 차단하는 지뢰 설치만 그 본인 쪽에 진영 쪽에만 딱 설치해놓고 있거든요. 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괜히 깊숙이 박아놨다고 없어지면 그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스카프가 잘만 성장했으면은 진짜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렇죠. CS가 25개 차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가장 핵심이었어요. 네. 스카프가 포킹이 어쨌든 주도를 해줘야지 갱스타즈가 이제 조급해서 뭐 강제박을 빨리 쓰고 그 와중에 이제 스카프가 반사의 왕갑으로 한번 튕겨내고 시간 벌고 그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스카프가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TJL이 뭔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뭐 언급을 드리듯이 상대방이 뭐 침묵기나 이런 기절을 시키는 그런 이제 능력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왕갑을 가야 돼. 반사의 왕갑을 가야 되는데 그 아이템 가는 그 돈 자체가 손해거든요.
보면은 TGL은 둘 다 갔어요. 아담까지 갔는데 사실 갱스터즈 입장에서는 뭐 피는 안 가도 되고 복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코어템으로 가는 그 스피드가 차이가 납니다. 네, 이거 땡글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렉트! 이렇게 땡겨 말아. 네, 일단 도발! 이리 와! 아, 도망가지 못했어요. 네, 아다지오 딜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한 명 잡고 타워드 깹니다. 뭐 꽤 뚫려봤자죠. 그렇죠. TGL 입장에서, TGL 팀에서, 팀원 중에서 가장 답답할 사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흑킷이에요. 흑킷이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흑킷이 결국은 복스를 물고 복스가 뒤로 빠져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붙었을 때 핀이랑 아다지오가 옆에 있으면은 뭐 무는 게 물어봤자 그거 거의 뭐 근육덩어리에요. 근육덩어리. 네. 그렇죠. 물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무는 거는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문 다음에 네.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네. 물면 뭐 합니까? 호응이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아단이 그 결전에 그 투기장으로 어쨌든 이니시를 걸었을 때 뭐 흑킷이 들어가서 상대방 딜러를 노린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아단 이니시 할 수 있는 그런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스카프가 당겨지면은 바로 지금 즉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킷이 돌진할 타이밍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다는 그냥 사실 뭐 들어갈 생각보다는 스카프만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봉장 써주고 막 이것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형태라기보다는 결국은 스카프를 지키는 형태가 되는데 흑킷이 지키는 쪽으로는 좋은 영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많이 다시 한번 스카프 죠 아니면 누구? 자 땡겨! 와! 아~ 예. 렉트! 네, 하나 더! 두 명! 오 이거 에이스까지 가능한가요? 네, 네, 네. 아다! 와! 자 마지막! 아~ 네, 그냥 에이스 안 뜬 게 다행입니다. 와... 가일인 줄 알았어요? 네, 가일. 네. 네. 소니 뿜 날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정말 그... 반응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강제협약을 까지 참았다가 마지막 당기고 반사의 왕갑이랑 정말 한 끗 차이였어요. 네. 그래서 복스가 더블킬을 기록합니다. 저 스카프 저걸 뭐 새로 봐야 되나요? 저걸 모르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진짜 땡겨서 진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시너지가 얼마만큼 갱스터즈가 잘 내고 있냐면은 갱스터즈 선수들은 본인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옆에 팀원들이 다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네.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한번 또 붙자! 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예. 그렇죠. 싸울 때 같이 싸워주니까. 자, 네. 스카프가 빠지면 이야키조로가 1대1 구도가 되는 거는 나쁘진 않았어요. 자, 한번 밟고! 여기! 아! 타스키는 뒤로 빠졌고요. 끝! 끝! 여기 두 킬! 여기 두 킬! 으아! 오, 잘 싸웠어요! 와, 이거 2대1! 2대1! 2대1 렉드밖에 안 나왔어요. 에이스 한번 띄워야죠! 팀 GL! 팀 GL! 우와! 도발! 일로와, 일로와, 한 명은 데리고 간다! 한 명! 아, 억울하다. 야, 아니, 물론 지기는 했지만, 싸움에서. 와, 진짜, 즐기네요. 네. 네. 정말, 즐기게. 즐겼어요. 네. 네, 이번에는 그, 스카프를 활용하고 있는 실버 선수가 오그로도 잘 끌어줬고, 그리고 흑킷이 활약을 잘 해줬죠. 한타 때.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크라켄. 스카프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어템이 이제 두 개가 갖춰졌고 이제 여기에서 뭐 강화유리 정도 하나만 어떻게든 뭐 뽑아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진짜 딜이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라키조로 선수가 좀 무리한 감이 있었죠. 네. 그렇죠. 사실 이거 뭐 앞라인을 먼저 처리하고 싸웠어도 될 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흑킷이 아다지오를 먼저 이제 붙은 상황이었는데 네 아다지오를 좀 지키면서 싸워줬어야 되는데 이라키조로 선수가 스카프를 좀 노리는 바람에 딜로스가 좀 생겼고요. 그 네. 와중에 흑킷이 아다지오를 이건 라이브 상황이죠? 누 하나 죽었네요? 아단 바로 전사! 아단 죽었고 자 용의 숨길 얼마나 쓰나? 와! 네 오! 2대2! 와 나이스! 스카프! 스카프 6회! 와 갑자기 잘해요. 얼음불꽃까지 네. 나왔고 네. 3코어템은 받쳐졌어요. 네. 스카프가 네. 아 부시에서 그 용의 숨결로 어쨌든 반격을 제대로 했습니다. 네. 아 팀 GL 관계자분들이신가 보네요. 네. 의상도 딱 유니폼이고 아 팀 GL이 묘하게 가면 갈수록 잘해요. 이 팀은 초반에는 좀
엉망인 경우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잘 웬 대기만성? 그런 좀 류죠. 그러니까 정말 후반 지향형. 아우 옛날 네. 박태민 생각나요. 제가 말하면서 사실 뜨끔했어요. 네 초중반 포기 후반 네. 운영과 네. 그렇죠. 이런 오우, 이런 제시어, 스타일인데 예. 네. 근데 초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네. 세팅으로 힘을 줬거든요. 예 네. 오늘도 세팅은 일단은 언제나 뭐 예. 게임이 아니더라도 세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후반으로 가는 그림은 잘 그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갔을 때 근데 예전에 무적함대가 사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야. 그 후반에 갔을 때 팀 파이트. 자 여기서 자 스카프 견제 못하면 이거 진짜 6킬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스카프가 이제 그 스카프를 활용하고 있는 실버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다 보면은 어쨌든 포킹도 이제는 힘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스카프 하면 또 왕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크라켄 크라켄 그리고 이거는 이라키조로 선수가 아까부터 계속 스카프를 단독으로 좀 노리는 상황을 좀 네. 많이 만드는데 그걸 좀 그렇게 플레이하면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일단은 하나 피했다라는 네. 느낌이고요. 자 이러면 스카프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스카프가... 자 반격. 스카프의 포킹도 아프죠. 사거리 길어요. 네, 꼬리도 긴 만큼. 앞선 두 번의 한타에서 어쨌든 흑킷이 아다지오랑 흑킷이 아다지오한테 달라붙고 복스가 스카프를 노리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서로 이제 1대1 한타 와중에 1대1 구도로 가다 보니까 네 계속 TGL이 조금 한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죠. 갱사즈는 어쨌든 뭉쳐서 싸워줘야 돼요. 네, 잘릴 때는 스카프만 땡긴 다음에 그냥 녹여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싸우는 싸워요? 현재 상황에서는 타격 강화제의 뭔가 좀 이제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뒤로 빠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일단은 타격 강화제와 수정력 강화제 뭐 이런 것들을 수정 강화제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TGL 입장에서는 크라켄만 계속해서 신경 쓰고 만약 크라켄을 먹는다라면 어느 정도 싸우는 구도를 그려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네. 반대로 갱스타즈는 뭔가 해야죠. 지금 시간 가는데 비싼 거 먹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냥 아이디어 내주겠다라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크라켄 먹고 근데 싸우면은 사실 안 되는 상황은 맞았어요. 복스, 그러니까 이라키조로가 성장을 굉장히 잘했고 이제 뭐 핀 자체도 수정 그리고 타격 강화제를 이미 둘 다 사용을 한 상태였고요. TGL은 아예 어떠한 강화제도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자 타워는 3개 있습니다. 네. 팀 GL 스카프가 뒤쪽에 잘 막아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 뭐 포탑 하나 정도는 사실 줄 수밖에 없고요. 네 모두 달려들었어요? 와 이러 이거 죽으면 아다니 이거는 3차 그 타워는 줄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스카프가 일부러 저 뒤쪽에 있었거든요. 네, 타워 끼고 싸워 왜 달려들어도 안 겼죠? 이러면 이거 자 용의 숙결로 용한테도 혼자밖에 없 쌍두타 하나 나고요. 물렸어요. 스카프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네요. 거기서 아다네 앞진입이 예. 결국 스로잉이 됐네요. 예. 본인이 예. 아, 자,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거 뭐 갱스타즈가 지지 갱스타즈가 뭐 처음에 뱀픽에서의 예 승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다지오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버프 조합을 미리 설계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했지만 뭔가 그냥 좀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막 따라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본인들이 미리 알고 맞춰간다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갱스타즈가 좀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분명 이라키조로 선수가 단독 행동을 하는 바람에 한타에서 조금 고비가 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정말 그 세 명 다 집중해서 똘똘 뭉쳐서 한타를 승리를 거두는 모습 상당히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1대0으로 갱스터즈가 3-4위전 첫 경기 잡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경기에 보내드리겠는데 오늘 많은 팬들 함께 하셨는데 명경기 보고 계십니다. 볼까요? 초반이 잘 풀었어요. 킹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갔었고요. 스카프 일로와. 어떻게 보면은 TGL은 스카프 때문에 울고 웃은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마지막에 고른 픽이었습니다. 스카프가 그게 상대 조합을 보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르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기댈 수밖에 없기는 했었어요. 아, 그 좀 후픽의 장점이 네. 맞춰서 최대한 카운터성의 픽 가져가. 아이 이런 분들 이거. 네, 랩트 네. 선수도 정말 이번 경기 때 정말 필요할 때마다 스카프를 당겨오는 강제협약이 정말 일품이었죠. 네.
오늘 렉스 진짜 잘해줬습니다. 예, 첫 경기에서 거의 본인의 능력 이상을 보여줬었고.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은 뭐 워낙 기본적으로 기본치가 높은 능력치가 높은 선수들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경기 와중에 실수도 몇 번씩 했는데. 네. 이번 경기 때 MVP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렉드죠. 네. 진짜 여기 4단이 왜 들어가서? 뭐 선봉량도 없었고 이게 재생의 분수를 사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쓰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자 이렇게 갱스터스가 승리를 거뒀고 이제 잠시 후에는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갱스터스가 2대 0으로 3위를 확정 지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세트까지 갈 것인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